네,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오늘은 리포 알람 연결하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있는 거가 이제 리포 알람인데 제가 사용하던 거라 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한번 사용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배터리가 사이즈는 틀리지만 리포 배터리 2셀, 3셀, 4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선의 가닥은 좀 틀리지만 4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닥, 3셀은 4가닥, 2셀은 3가닥이 있는데, 자, 공통적으로 그각 셀에 검정색 선이 있어요. 끝에 보면, 뭐, 이거는 뭐 하나 더 있지만, 끝에 보면은 검정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정색 선과 마이너스 쪽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리포 알람이에요. 자, 리포 알람에 딱 보면은,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쭉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정색 선을 마이너스 쪽에서부터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으면 이쪽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검정색 매직으로 좀 칠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를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 검정색 선 기준으로 이제 왼쪽 정렬을 해가지고 여기다 딱 끼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검정색 선이 이쪽부터 있으니까 이쪽부터 끌어다가 연결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4셀 배터리도 이제 한쪽이 검정색부터 나오니까 이 검정색부터 끌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을 했을 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네, 이제 자, 전체 올 11점 뭐 15점 그렇게 볼트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이렇게 되는 거가 각 셀의 그 전압이에요. 예, 네, 그래서 스토리지 모드 보관할 때는 3.7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볼트 이하면은 뭐 셀이 안 좋, 위험하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다시 보시면 넘버원이 3.77볼트, 두 번째 셀이 3.74볼트, 세 번째가 3.75볼트, 네 번째가 3.77볼트 해가지고 총 해가지고 이게 15점 몇 볼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좀 빠르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지금 스피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 예, 눌러줄 때마다 전압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3.7볼트 됐을 때, 각 셀이 3.7볼트가 됐을 때 얘가 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3.8볼트 설정. 오프, 아예 끄는 거. 2.7볼트면 이제 리포 배터리 사망하죠. 그래서 2.7볼트는 안 해놓고요. 보통 이제 제가 해봤을 때는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뭐한 3.4나 3.5 정도 돼야지 뭐 이렇게 좀 돌아오거나 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 그렇게 설정해 놓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3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쭉 정보가 나오는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3.5볼트 됐고, 움직일 때마다 해가지고 소리가 나면서 바뀌는데 3.4 정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쓰다가 3.4볼트 정도 되면은 여기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소리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걸 리포 알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빅터였습니다.